돌려. 빨리 빼. 정전이 일어나자 급히 청바지를 챙기는 기술공단. 청바지 왜 빼시는 거예요? 아,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거. 이게 약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청바지는 약품과 함께 가공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기계가 멈추면 가장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고장이 난 원인을 파악하는 건 청바지를 처리한 다음이다. 수많은 기계들이 동시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성수기에는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약품에 담겨있던 청바지를 급히 꺼내 처리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불량품이 생겼을까 발길이 바빠진다. 기계는 아무 이상 없이 다시 돌아간다. 다행히 청바지도 괜찮은 모양이다. 사부하고 걸려갖고 열이 났어. 이렇게 열이 가해갖고 사랑이 그러고. 사부 걸렸던 거예요? 네.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한편에 웬 사람들이 모여있다. 요가하고 거의 흡사한 거 아닌가? 칼라가? 네. 과유 한 20분 전에도 뭐 이거 한 시간 갖고 이거 받았다고. 다름 아닌 샘플을 의뢰하러 온 사람들. 샘플사 종욱 씨가 긴장한 눈빛이다. 한 장의 옷을 한 장 끝까지 모두 첫 작업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이게 샘플사라고. 샘플사는 청바지 가공 공정 대부분의 기술을 습득한 숙련된 기술자다. 주문 샘플이 들어오면 공정 과정과 약품 배합 방법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준다. 청바지를 보면 원단부터 가공법까지 한눈에 알아본다. 청인데 바깥면은 블랙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블랙을 뿌린 거예요. 핏이랑 밴드를 여기다 뿌리는 거죠. 샘플사는 현재 공장의 스케줄과 상관없이 혼자 작업해야 하는 일이 있다. 네, 이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청바지 브랜드 업체에서 준 원본과 똑같이 샘플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브랜드 업체는 바로 대량 주문을 맡긴다. 원하는 청바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샘플사의 실력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종욱 씨의 손길이 바빠진다.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 캣워싱이다. 고양이 수염 모양이 보인다 해서 캣워싱이라고 한다. 디자인과 맞는 판을 청바지 안에 넣고 사포로 긁으면 볼록한 부분이 마찰로 닳는다. 두 개로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기로 그래도 되잖아요. 자연스럽거든요. 사람으로 하는 거. 바지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모양의 판은 직접 만든 작품이다. 혹시라도 똑같은 샘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거리를 받지 못하니 책임이 막중하다. 부담감 심하죠. 어떤 부담감? 네, 거의 맞춰야 된다니까. 저희 맞춰야 되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맞춰가야 되니까요. 안 맞추면 좀 오다가 안 걸릴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죠. 다음 작업대로 이동하는 종욱 씨. 중무장하는 걸 보니 위험한 작업 같다. 강한 압력으로 금광사를 분사해 청바지의 표면을 깎아주는 샌드블라스트 작업이다. 금방 색이 빠진다. 정확한 부위에 균등한 세기로 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요한다. 강한 압력을 어깨로 버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깨도 걸리고 그러니까 장시간에 압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 압이 한번 보시면은 한번 나눠 뒤로 늘리거든요. 한번 뒤로
감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서 사용되는 금강산은 강도가 높아 절단이나 연마 작업에 고루 쓰이는 재료다. 그러니 그 위력도 어마어마하다. 쉽게 청바지에 구멍을 낼 정도다. 지금처럼 멋을 위해 일부러 구멍을 내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실수로 구멍이 나면 청바지를 버려야 한다.